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배성재 폭풍 뚫고 중계하러 갔지만 김민재, 케인, 슈퍼컵 데뷔전 0-3으로 미는 아쉬운 완패. 안녕하세요.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배성재 폭풍 뚫고 중계하러 갔지만 김민재 케인 슈퍼컵 데뷔전 0-3으로 바이에른 뮌헨 완패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13일 새벽 2023 독일 슈퍼컵 바이에른 뮌헨과 라이프치히 경기가 있었습니다. 어제잖아요. 그죠? 어제. 예. 저는 오늘 도착했습니다. 비행기를 바로 타고 뮌헨으로 이적한 김민재 선수 또 손흥민 선수의 절친이자 토트넘의 동료였던 해리 케인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제 전격 이적을 하면서 이적하자마자 바로 데뷔전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 경기 중계하러 간 게 아주 대박이 됐는데 또 가는데 힘들었습니다. 태풍이 왔기 때문에 태풍이 도착하기 좀 직전에 어렵게 독일로 날아갔습니다. 뭐 직항은 결항이 되고 로마를 찍고 어렵게 비행기를 간신히 구해서 갔는데 난관이 좀 많았습니다. 가는 것도 힘들었지만 일단 김민재 선수가 선발 출전을 하지 않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려가지고 제일 큰 거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김민재 선수도 저희 간 사람들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행인 게 또 김민재 선수가 출전할 수밖에 없는 바이에른 뮌헨이 좀 위기의 상황이 됐고 그래서 김민재 선수는 자신의 가치를 너무나 크게 증명했죠. 0-2로 뒤진 상황에서 후반전에 바로 교체 출전했고요. 0-2로 뒤지니까 박주호 해설위원이 이거는 김민재가 분명히 나올 것 같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하프타임에 혼자 나와서 몸을 풀더라고요. 그래서 박주호 해설위원이 저건 무조건 나오는 상황이다 라고 해서 후반전을 기대하게 했고 바로 출전을 했고요. 또 0-3으로 이제 지긴 했습니다만 또 김민재 선수는 한 두 골 정도를 거의 막아냈거든요. 개인 능력으로. 그래서 슈퍼 태클, 네, 슈퍼 방어도 하면서 아주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 기립박수 받는 거 보셨나요? 슈퍼 태클 한 다음에 야, 그 순간 바이에른 뮌헨 서포터들이 확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주는 게 아주 대단했고요. 그리고 해리 케인도 그 저희 중계진이 뮌헨에 건너가는 날에 뮌헨에 건너와서 바로 등록하고 바로 출전했는데 크게 이제 뭐 활약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공이 잘 안 넘어와서. 아무튼 바이에른 뮌헨은 슈퍼컵 4연패 도전에 실패했는데 이제 분데스리가가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되니까 리그, 챔피언스 리그 그리고 뭐 포칼 이런 대회에서 김민재 선수의 좋은 활약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박가연님 괜찮아요. 김민재 선수 이제 오를 날만 남았어요. 예. 김민재 선수 개인은 참 잘했어요. 그죠? 팀이 근데 이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보통 팀이 아니잖아요. 유럽 최고의 팀인데 어허.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재밌는 거기도 해요. 분데스리가는 바이에른 뮌헨에 어떻게 보면 지배하는 리그처럼 돼 있어서 조금 노잼 리그라는 그런 인상이 있었는데 도르트문트 말고도 라이프치히라는 엄청난 강팀이 또 하나 생겼구나라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경쟁체제가 아주 재밌어지고 볼만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잘못된 월요일, 잘못된 한 주의 시작, 잘못된 하루 마무리를 보내는 시간,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와 고민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는 날이고요. 일침도 쏴드리고 현실적인 고민도 해드리니까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유튜브 에러우 채널에서도 생중계가 되고 있으니까 편한 채널로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켈리 상담 박사님, 지금 독일 베를린에 살고 있는데 베디가 중계하러 독일 온다는 소식 듣고 반가웠어요. 저희는 10월에 엄마 아빠가 된답니다. 월요일마다 용국스님 상담 들으며 태교하고 있어요.
켈리 상담 박사님. 실제 상담을 하시는 분이실까요? 독일에 계시다고요. 뭔가 반갑네요. 저도 진짜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독일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인데 이번엔 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독일에서 뮌헨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자마자 잠이 들어가지고 인천에 내리기 30분 전까지 계속 잤어요. 스트레이트로 한 번도 안 깨고. 그래서 진짜 얼마 전까지 독일에 있었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몇 시간 전까지. 그런데 벌써 또 서울이 됐네요. 하여튼 거기서 맥주 좀 많이 마시고 왔습니다. 9210님 뉴스특보 보다가 배성재 기자라는 멘트에 배디가 기자까지 하시는 줄 알고 놀랐어요. 그런데 동명의 기자분이셨군요. 괜히 내적 친밀감이 느껴지더라고요. SBS에 제가 퇴사한 이후에 경력 기자로 배성재 기자라는 분이 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 보다 보면 같은 이름의 기자가 있으실 겁니다. 예. 예. SBS에는 배성재란 이름은 언제나 존재하고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SBS 보도국 기자분들한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예. 그분인 줄 알고 저한테 잘못 거는 거죠. 예. 잘못 걸었으면 잘못 걸었다고 뭐 얘기라도 할 것이지 그냥 전화 걸다가 끊어버려요. 예의가 없어. 김현숙님 주말에 시골에서 밤하늘 봤어요. 너무 맑은 하늘 그리고 별들 진짜 행복한 밤이었어요. 별, 소원, 밤 떠올리기만 해도 좋은 단어들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별 본 지 오래됐습니다. 1284님 성재형 저 비공식 작전 무대 인사 보러 목동에 갔다 왔습니다. 영화 끝나고 하정우, 주지훈 두 배우가 등판했는데 영화배우 실제로 영접하니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렇군요. 와, 목동까지 오셨었어요. 뭐 좀 맛있는 거 드시고 가셨나요? 진짜 이제 배우들이 이제 무대 인사 올 때 영화 보면은 그 느낌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5318님 형님 16일 수요일에 대구에서 임신한 아내와 함께 컬투쇼 방청하러 갑니다. 점심 먹고 방청할 예정인데 SBS 근처 맛집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아내가 임신 중이라 매콤하거나 달콤 새콤한 거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목동은 그 족발이 좀 괜찮긴 한데 그런 거 좀 싫어하신다면 뭐가 좋을까요? 아 거기 그 냉채 족발도 팔거든요. 달콤 새콤하죠. 그거 어떠실까요? 뭐 잘 찾아보면 좋은 거 많습니다 여기. 2776님 성재형은 왜 게스트분들처럼 퇴근길 하는 모습 안 보여주세요? 형을 기다리는 팬도 있답니다. 없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나보고 거기 걸어 나가보라고? 저는 무조건 차 타고 바로 나갑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드릴 테니 상담 중에 겪게 될 마음의 상처는 알아서 잘 견뎌내십시오. 막말과 센말이 오가는 아주 독한 상담소 정용국의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대텔에선 푸대접받고 있지만 요식업 쪽에서는 장사의 신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영업자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네. 2014년부터 곱창집을 해서 네. 이제 꽉 채운 9년. 그렇죠. 횟수로는 10년째가 됐습니다.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오픈하던 날이 언제입니까? 11월 말에 오픈을 했었는데 예. 그렇게 오래 될지 몰랐죠.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솔직히 진짜 이렇게까지 오래 할지 몰랐어요. 네네네. 보통 한 3년, 한 4년 정도 하다가 다른 일을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진짜 거의 9년을 채우고 있습니다. 야, 곱창집 오픈 딱 10년 되는 날에는 어떤 이벤트를 할 생각입니까?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장사한다. 그쵸? 하던 대로. 네, 대충 뭐 우리 작가님이 적어준 거 보니까 뭐 공짜 이런 거 얘기하는데 자꾸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적어놓으면 서로 불편한 상황 나옵니다. 그러니까 팬 사인회 안 하나요? 네, 팬을 이제 기다리는 분이 없기 때문에 네 전혀 없습니다. 사인은 음식을 먹은 손님들이 하는 것이다. 그쵸, 여기 앞에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4,000원이요 이거. 자, 5562님 용국님은 연예 활동보다 사업을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곱창집 말고 새로운 사업에 도전한다면 어떤 장사를 해보고 싶으세요? 아 보통 이제 사업이라는 게 자기가 잘 모르는 쪽을 건드리는 부분도 많은데 정확한 건 어떤 사업이든 간에 돈이 되는 걸 합니다. 그냥 사람들은 내가 뭐 잘한다, 좋아한다 이런 것보다 요즘은 이게 뜬다더라라고 하면 그걸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정용국 씨가 곱창을 엄청 좋아해서 곱창집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뭐 곱창 그냥 그래요. 그냥
돈을 벌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벌 줄 알았죠. 예,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했다가는 안 되는 경우들이 더 많고. 진짜 극소수예요. 예. 예, 손흥민 선수 축구 좋아해서 하는 것처럼 예. 진짜 극소수고 예. 나머지는 보통 돈이 되는 일을 찾아서 많이 떠나죠. 그렇죠. 네, 현실입니다. 피아노 치는 고양이 제키님. 스님 모자 지금 뭔가요? 잘못됐네요. 아, 이거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바이에르민헨에서 이제 급하게 다녀오느라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 메가 스토어에서 바이에르민헨 모자 제가 모자 초이스 킹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렇죠. 모자만 잔뜩 사왔거든요. 아. 근데 이제 정용국 씨를 염두에 두고 빨간색, 파란색 굉장히 그 튀는 색깔 모자를 하나 사왔는데 네. 제가 막힙니다. 아까 풀었더니 이구동성으로 그 뱉은 멤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딴 모자는 누가 고르겠냐고. 아, 그거는 제가 아 걱정 말라. 이건 용국이 형 거다라고 했는데. 야, 예. 요거는 요기 상황이었고 예. 저는 이제 성가 씨가 앞에서 오프닝 멘트 하고 있을 때 밖에서 야, 모자가 이게 뭐니? 너무 모자를 못 만든다. 다른 사람들 거 보고. 네, 다른 사람들 예. 거 보고 아, 칙칙해 하고 있는데 딱 이게 있는 거예요. 예. 야, 이건 너무 예쁜데. 야, 이런 모자가 있었네. 너무 마음에 든다. 야. 예, 예. 기가 막힌다. 들어오자마자 이 모자를 너무 마음에 들어 해서 역시 진짜. 제가 뭐 초킹이다. 예. 저거 한번 보여 주시면 안 됩니까? 뭘 보여요? 저 남아 있던 모자 중에서 아, 이거. 예, 성재 씨가 갖고 예. 모자가 이게 있었는데. 네네. 예, 솔직히 여러분, 이거보다 아, 이거지. 그렇죠.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죠. 이것도 저 사람들이 안 고른 거거든요. 쏘쏘합니다, 그냥. 쏘쏘. 이게 나아요. 예. 이게. 저 사람들 쓰고 있는 건 절대 안 쓰죠. 아, 저요. 절대. 여자들이 고른 거는 안 써요. 예, 예. 별로입니다. 자, 아주 너무 마음에 듭니다. 채팅창에 무당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이고요. 저 근데 이렇게 눈이 가더라고요. 희한하게. 예. 자, 아무튼 굉장히 네. 튀는 색깔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자, 한재경님, 용궁님 네. 살아있으시네요. 아,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갑자기? TV에서도 예.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라고. 아, 솔직히 뭐 TV는 뭐 불러준 데도 없고 별로 나가고 싶은 생각도 없기 때문에 아, 일단 뉴스에 안 나오는 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네. 5881님, 용국형님 앞타임 DJ 권은비 씨 본 적 있나요? 어땠어요? 한 번 정도 뵌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는 뭐 예쁘다. 딱 그렇게. 그렇죠. 아름답죠. 네. 예. 모자 보려고 보라에 접속했어요라고 구경모님이 얘기하셨고. 여러분 솔직하게 예쁘지 않습니까? 나 너무 예쁜데 이거. 아 근데 이름이 네. 모자 보려고 접속하신 분 이름이네요. 그죠? 구경모. 아니 이름이 아~ 이게 본명이시죠? 구자 경자 모자 예. 구경모님. 예. 네. 아니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닉값을 하시는 분 있죠? 본명 닉값을 하고 계시네. 구경모님이 모자를 보기 위해서 예. 네, 감사합니다. 어허, 모자 보려고 보라 접속하신 구경모님. 아니 제가 자주 가는 그 매장에 거의 모자를 제가 다 샀거든요. 예예. 모자가 더 이상 고를 게 없었는데 야 이건 진짜 완전 득템입니다. 네네. 아 최고예요. 자,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은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원 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리고요.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여자친구가 저 몰래 2년 동안 바람을 피웠어요. 아직은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헤어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친을 볼 때마다 바람 핀 게 계속 생각나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년을. 아, 좀 슬픈 사연인데 저희 취향에 맞게 밝게 가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 잘못됐네요. 많이 많이 잘못됐죠. 그죠? 2년을 바람을 핀 거면 그쪽이랑 사귀고 이쪽이 바람 아닌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두 달도 아니고 2년이면 원래 남자친구가 있었고 이쪽으로 잠깐 넘어갔다가 그걸로 간 거죠. 2년 동안 만난 그쪽 남자가 놀래는 거 아니에요? 누구야 얘? 그러니까. 얘 누구야? 서로 지금 누가 진짜 남자친구냐라는 공방을 갖고 다툴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아, 아직은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헤어지지 못하겠습니다. 그쪽은 이미 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 아니 이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니까요. 여자는 이미 접었다. 접었잖아. 2년 동안 바람을 폈고 본인이 사랑하고 있으면 정리가 된 부분인데 이 남자분이 진짜 너무 핫했던 말 다 믿고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랑을 유지하고 싶으나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2년이면 군대도 아니죠. 그렇죠? 요즘 아니에요. 군대는 1년 반이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아는 게 2년이고 더 까보면 3년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바람으로 시작으로 볼 거냐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예. 아 대충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으나 멈춘 것도 아니고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움직일지 모릅니다 지금. 확실히 끝나진 않았다. 근데 이분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혼동스럽다. 이런 거죠. 두 개의 심장을 가진 여자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게 여기랑 왜 어울리죠? 그냥 막 던지는 거야. 예. 두 개의 심장이 여기 왜 이러니까 네, 어디서 또 들은 얘기는 있고 네. 이게 이유가 굉장히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자친구를 볼 때마다 자꾸 바람 폈던 게 생각이 난다.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영웅 씨가 얘기한 것처럼 네. 이 정도면 그쪽이 네가 바람이야가 아니라 실제로 이분이 바람이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동안? 본인한테 다가왔던 걸 네.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네. 잠깐 넘어오신 거예요. 예, 네, 오히려 저쪽이 네. 그 원래 퍼스트고 진짜, 네, 이쪽이 세컨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렇죠. 약간 착각이 좀 있었다. 근데 그 착각을 아 진짜 자기가 인지하는 순간 그렇게 상처를 안 받습니다. 아 나는 원래 세컨이었구나. 그렇죠. 채팅창에 양다리니까 두 개의 다리를 가진 여자라고 했는데 다리는 원래 두 개입니다. 다 두 개입니다. 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두 개의 심장에다가 지금 어떻게든 껴맞추려고 두 개의 다리라고 하신 분들은 네. 네. 아는 지식이 이제 연애 쪽에서는 한정적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드립만 치려고 어떻게 돼요? 연애를 해본 적 없고 드립은 쳐야겠고. 네네. 예. 근데 솔직히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좀 있고 본인이 고민할 게 좀 있으면 억지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아, 놔줄 땐 놔줘야 됩니다. 이미 떠났겠지만 네,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서드일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아 서드? 네. 새로운 발상인데? 서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 왜 얘기 안 했어? 네가 안 물어봤잖아. 라고 하면 서드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분야까지는 세컨인데 예, 예. 네, 어디까지 분야가 확장될지 모른다. 더 이상 상처 그만 받으시고 마음의 정리를 하시는 게 아, 더 편하실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 1.5리터 우유를 사면은 그 200cc 우유 껴주는 그런 남자라고 하신 분입니다. 이건 너무 너무 막말 아니에요? 이분 처단해드리겠습니다. 아, 역시 베테너입니다. 네네. 네. 그렇게 갑니다. 그래요. 네. 근데 솔직히 진짜 2년이면 어느 쪽이 진짜인지 약간 진실 규명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힘드네요. 네네네. 자. 이분 어떻게 뭐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신다면. 좋은 얘기요? 네. 특별한 게 없고요. 서드까지는 아니고 세컨일 바라겠습니다. 맞바람 피우자라고 하신 분 있어요. 그게 됐으면 했겠지.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사연을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처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사은 품절남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럼 이분께 정영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립니다. 정영국의 연애학 개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는 겁니다. 네. 세컨으로서의 새로운 시작. 얼마나 좋아요. 예. 자, 원뿔남이라고 하신 분 있고.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하는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누나도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텐.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영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민을 이제 만나볼 텐데요. 고민 후에는 정영국 씨가 굉장히 강한 일침을 쏴드리는데 잘못된 일침이니까 그것도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자, 4094님. 월세를 사는 베테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에어컨이 고장나서 집주인이 냉풍기를 보내주셨고 한 달 만에 에어컨을 수리했습니다. 그러더니 집주인이 냉풍기를 처음 포장 상태로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음흠. 그래서 포장 용기는 버렸다고 했더니 냉풍기 돈을 달라고 하네요. 제 주위에서는 제 잘못이다, 집주인 잘못이다 나뉘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월세 일생을 사는 입장으로서 본인 잘못이다. 네. 그래요? 네. 에어컨이 일단. 그럼 일단은 거기 포함이 돼 있는 거네요. 옵션으로. 아니 내가 이 물건을 빌려주는 거고 예. 이제 준다는 얘기는 안 했고 일단 에어컨 망가졌으니까 이거 잠깐 갖다 써요. 네네. 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다 껍데기를 버리고 다시 달라 그러니까 아, 줄 땐 언제고 지금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는 게 세입자가 솔직히 좀 불리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요? 네.
어허. 제가 이제 월세를 오래 사는 입장으로서 네네. 집주인과 싸워서 좋을 거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런 마인드가 살짝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솔직히 냉풍기 얼마 안 비싸면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게 더 깔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주인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그러니까 이거 빌려주는 거니까 에어컨 네. 다 고치면 이 포장 그대로 줘야 돼. 내가 왜냐면 이거 그 보관해야 되고 나중에 또 누구 이렇게 다른 방에 있는 친구가 또 에어컨 고장나면 이거 그대로 줘야 되거든. 아. 이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설명을 아마 안 하신 것 같죠? 그렇죠. 예, 대충 넘어가신 것 같은데 세상에 착한 집주인은 없다. 이거는 아, 렌탈이지 절대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보통 건물주나 집주인들은 그래요. 공짜로 가는 건 없어요. 음흠. 그냥 다른 세입자를 위해서 세입자가 불편할까 봐 잠깐 임시 방편으로 내린 거기 때문에 언제든 회수가 가능합니다. 음흠. 그래서 이거나 싸워봤자 본인만 불리하다. 음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혹시 냉풍기를 준 거는 아닐까요? 줬다고 생각한 건 하신 건 아닐까요? 아,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 왜냐하면 냉풍기가 진짜 얼마 안 하는 거라면 네. 에어컨이 고장났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큰 피해니까 여름이 여름에 에. 미안한 내 냉풍기라도 좀 써 이렇게 하고 그럼 아유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뭐 이러고 양해를 하는 차원에서 냉풍기를 하나 받고 그리고 냉풍기로 어떻게든 한 달 정도 버텨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 고쳐서 괜찮네요 했는데 냉풍기는 도로 줘야지 굉장히 그래서, 지금 착한 예? 집주인을 얘기하셨는데 예? 일단은 이제 보통 여름에 에어컨 수리기사님을 부르시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죠 네. 일이 많다 보니까 근데 에어컨이 망가지자마자 냉풍기가 바로 내려왔습니다 이미 다른 집이 망가진 데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죠 딴 데 또 망가질 거니까 다시 갖고 와야 되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렇게 착한 집주인이 있다고 라고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달라고 하면 뭐 줄 수밖에 없는 게 입장이다 보니까 네. 질질 끌어도 본인한테 도움은 안 됩니다 그게 현실인 거죠 채팅창에 저 배가 너무 곱게 자란 티 내는 거더라고 아 진짜 현실을 다르다니까 세상에 착한 건물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네, 진짜 사실이에요 뭐 그렇게 곱게 자라진 않았습니다 예. 알바는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아 남들이 봤을 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예. 고시원에서도 계속 있었고 그럴 네.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착한 건물주나 집주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제 어디서 현타가 살짝 오냐면 네네. 되게 잘 지냈어요 진짜 뭐 약간 서로 다 챙겨주기도 하고 뭐 어머니 같기도 하고 아버지 같기도 하고 나갈 때 총각 원상복구해놓고 가야지. 아 이건 이제 무너집니다. 아 그건 해야죠.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뭐 못자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도배 새로 싹 해야 되니까 네네. 그때 이제 느끼죠. 아 이건 건물주와 세입자 간에 문제가 있긴 있는 거구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보고 서민 호소인이라고 하시는데 서민 코스프레. 상류층인데. 예예. 네. 저 피부 봐 고생 안 하고 자랐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예. 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집주인 잘못보다는 이분이 좀 더 불리하다. 네, 서로 잘못이 있긴 한데 본인이 불리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물어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네네. 자 그러면 4094님께 용국이의 일침. 만약에 안 줬다. 아 그러면 월세 살짝 오릅니다. 그 방법으로 또 뜯어내는 네, 게 있구나. 항상 뭐가 있어요. 아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진짜 이 정도는 많이 안 올린 거야. 냉풍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결국 이거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 해가지고 내가 이긴다 해도 네. 결국은 5만 원 정도 오릅니다. 네. 그걸로 받아낸다. 네, 어떻게든 받습니다. 네. 네. 여기서 또 제가 뭐 임대차 3법 얘기하면은 저 곱게 자란 거 봐. 저.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대단분들은. 네. 자 5384님 여자분입니다. 제 남동생은 저더러 빨리 시집가라고 난린데요. 근데 제가 남자친구만 집에 데려오면 제 고등학교 때 앨범을 가지고 와서 남자친구한테 제 성형 전 얼굴을 보여줍니다. 아이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말이 안 통해서 두 분께 물어봅니다. 이건 무슨 심보인가요? 용국 오빠가 제 동생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아, 이건 무슨 심보냐면 집안 심보입니다. 갑자기 이런 DNA가 툭 튀어나오진 않아요. 원래 있는 심보고 이제 약간 좀 장난기가 많다고 볼 수도 있고 네네. 아니면은 남자친구가 왔을 때 그 남자친구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남동생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아 걸러야 되는 남자다. 네. 그래서 꺼지라고. 네, 그래서 이제 네. 대충 봐봐. 솔직히 여기까지는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됐어. 대충 이 정도 됩니다. 가시죠. 어떤 얘기를 하는 것보다 증거 도매상 말투를 쓰고 그래요. 증거 사진 한 장 디비는 게 거기서는 이랬네 내가 살짝 놀랄 수 있는데 약간 찜찜할 수 있죠. 여자친구가 미처 얘기를 못했다면
살짝 디미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 하나 살리려고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 남자가 너무 괜찮아 보여서 사람 살리려고. 아 근데 어찌됐든 가족이다 보니까 팔은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있고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 누나가 여기에 지금 적어주시지 않은 그 남동생한테 어떤 뭔가를 했을 겁니다. 뭐 용돈을 중간에 뭐 줄였다든가 어떤 뭐 불리한 혜택을 줘가지고 그래 너 한번 보자. 넌 항상 이게 있어. 라고 이제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굉장히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이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진짜 누나를 싫어하면 네. 사실은 빨리 어떻게든 보내고 싶겠죠. 그렇죠. 누구든 빨리 처리하고 싶을 텐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보기에도 그 남자를 거르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컸다. 그렇죠. 예. 네.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순수악으로 네. 그냥 누나를 아. 괴롭히고 싶다. 이거 진짜 상황의 극과 네. 극입니다. 오늘의 쾌락이 더 좋다. 네. 네. 나 한번 크게 웃자. 네. 오늘 오늘 누나를 그냥 괴롭히고 싶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사연을 자세히 보면 남자친구가 처음 오신 게 아니라 몇 번 오셨는데 올 때마다 이제 이거를 디밀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생과의 일단 그 인간관계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합의를 봐야 됩니다. 이거는. 네네. 네. 이러지 말아라. 그렇죠. 네. 순수 광기 아니면 진짜 이제 누나를 생각하는 마음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네. 어쨌든 그 앨범을 항상 갖고 올 때마다 타격이 크다는 얘기는 그렇죠.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얘기네요. 심각하다는 얘기죠. 심각은 아니죠. 왜 심각이야? 아니 왜냐면 사연자분이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한 번도 결혼에 꼬리를 못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혼을 뭐 못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 남동생이 했던 행동이 제일 크다고 보는 거죠. 네. 다른 거는 다 괜찮았는데 여기서 모든 게 엎어졌다. 그렇죠. 집에서 와서 인사까지 할 정도면 다 오픈 마인드고 이제 합의까지 다 됐는데 갑자기 이상한 거 툭 들어오니까 어? 이렇게 되면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환골탈태. 동생과의 일단 인간관계 원만하게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원은 굉장히 실력 있는 곳인가요 그러면? 아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병원이 아무리 명의가 있어도 원판을 그렇게 많이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의료기술이 한계가 있고 네네. 어느 정도 태는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작용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아니 그럼 다 이뻐졌게? 예? 그럼 다 이뻐졌게 돈만 많았으면 아니잖아요. 채팅상에 간척 사업한 거 아니냐고. 아, 네. 사랑의 재개발 틀어달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안면 재건축. 네. 자 2369님 완전 내성적인 친구와 지인분의 소개팅 주선을 해주려고 합니다. 네. 일침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군요. 자 동생에게 정용국의 일침. 동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남자친구분 엄청 놀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핵폭탄이야.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2369님. 내성적인 친구와 지인의 소개팅을 주선하려고 하는데 제 친구가 워낙 내성적이라 주선 자리에 나가면 제가 언제 빠져야 될지가 고민이에요. 둘이 인사만 시키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차 한 잔까지 마시며 MC처럼 소개팅 진행을 좀 해주고 빠져야 될까요? 소개팅 주선 장인 배디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뭐 소개팅 주선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보니까 성재 씨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도 뭐 그렇게까지 네. 뭐 진행을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죠. 진행을 하고 좀 웃기지. 진행을 왜 해요? 그렇죠. 그냥 앉아 있는 거죠.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맞죠. 네. 근데 여기, 이제 네. 매칭은 저도 굉장히 면밀하게 하는 편이긴 한데 네. 진행을 거기서 왜 합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보통 네. 죽이 됩니다. 완전 진죽. 거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죽이 되거나 아니면 타거나. 네. 예. 아예 그냥 쓸 데가 없다 없어진다든가. 이거는 내성적인 거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너무 극한 얘기긴 하지만 정우성 씨 앉아 있습니다. 내성적이겠죠. 예. 그 뭐 잘 안 되겠습니까?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게 앉아 있는데 활발해. 안 되거든. 그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네. 성격을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제 언제쯤 빠져야 될까가 고민이라고 치면 처음부터 그냥 빠지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 상황을 지켜본 게 너무 안타깝잖아. 그렇죠. 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 자리에서 그 지어지는 게 아니라 죽이 나오는지 밥이 나오는지. 그렇죠. 아, 뭐가 나오는지? 예.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일단 어떤 상태로 나오냐가 더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자, 아무튼. 진행을 좀 해주는 게 낫나요 그러면? 죽이 될 것 같으면 내가 힘써도 안 될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다 이미
알 건 알고 와요. 이 친구는 어떻고 이 친구는 이렇다. 그러니까 나 빠져줄게. 이게 처음에 치고 빠져야지. 중간에 갑자기 딱 빠지려고 그러면 더 어색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중간에 뭐 본인이 MC를 봐도 정말 뭐 재밌게 본다는 보장도 없고 그게 어느 쪽으로 방향이 흐를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안 됐을 때 네가 괜히 앞에 설레발 쳐가지고 안 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딱 치고 빠지자. 그런 겁니다. 얼굴이 내성적이면 어떡하냐. 아, 서로 불편한 상황 나오는 거죠. 저기가 외성적인데 여기는 굉장히 내성적이야. 서로 딱 보는 순간 아 불편한 상황 나옵니다. 그러면 진짜 진행을 해야 된다. 그쪽에서 아, 네. 양쪽에서 진짜 미안한데 진짜 좀 있어달라. 아 있어달라? 진심으로. 그럼 뭐 게임 무슨 게임인데? 왕게임이야죠 뭐. 아, 어쩔 수 없지 뭐. 아 거기서 왕게임을 해라? 아 분위기 좋아지려면 그 게임밖에 없어 지금. 여기서 그걸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주선자의 느낌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죽이니까. 주선자가 한다고 달라지진 않아요. 해성재 텐 생방송을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정용국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4711님 남자분입니다. 저는 유달리 연락에 예민한 29살 남자입니다. 소개팅을 하면 연락이 잘 되다가 두세 시간씩 답장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아무렇지 않게 연락이 오면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제가 예민한 건가요? 아니면 진짜 여자분들이 관심 없는 건데 제가 눈치 없이 구는 건가요? 일단 뭐 관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나요? 네. 그렇죠. 뭐. 늘 있는 얘기라. 네. 네, 뭐 30% 이하. 예. 네. 근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쓸지 소개팅녀한테 고민을 하다가 톡을 날렸습니다. 근데 그 여자분도 어디서 뭔가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일을 할 수도 있고 누구랑 뭐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네. 톡이 바로 오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봐도 조금 살짝 뜸을 들여요. 그렇죠. 네, 너무 갑자기 보내면 좀 이상하잖아.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2시간, 3시간 정도 있다가 오는 톡은 솔직히 절대 이상한 건 아닌데 그 오는 내용을 보셔야죠. 아, 제가 잠깐 무슨 일 중이었어요. 이렇게 오면 이제 그 너무 싫어한다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데 아, 뭐 보내셨네요. 점점점. 예. 뭐 이렇게 나오면 잘못된 거지. 이거는 오는 거랑 상관없습니다. 내용을 봐야 됩니다. 설명을 해주느냐. 그렇죠. 예, 그게 더 중요한 거고 이제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으나 아,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닥달을 하시면 그쪽이 더 불편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관심은 그렇죠. 원래 없잖아요. 근데 원래부터 없었잖아. 왜 갑자기 새삼스럽게 그래요. 네. 오래 지나서 단답형으로 온다. 아, 그건 솔직히 그냥 고맙다고 해야죠. 억지로 보낸 게 티가 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연락에 왜 예민하실까요? 아, 지금까지 연락이 가서 네. 온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나는 항상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네. 날 이렇게 대한 건 처음이야. 이런 예민이 아니라. 네, 그런 게 아니라. 예. 아, 늘 없겠지? 근데 갑자기 10시간 동안 멈춰 있던 낚싯대 찌가 살짝 움직이고, 오! 이렇게 놀라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가 물지 않았어도 아~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예민해지는 거예요. 낚시하시는 분들이 찌의 움직임이 엄청 예민해지듯이 그렇잖아요. 몇 시간을 기다려서 네. 아~ 그리고 보통 이렇게 기다리는 톡이 오기 전에는 이상한 톡이 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아 뭐야 하다 보니까 본인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전 그렇다고 봅니다. 아, 채팅창에 자기가 생각해도 예민하다는 성격이 자기가 생각해도 되게 안 좋다라고 보내주신 네. 분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진짜 예민하다가 맞습니다. 네. 너무 예민하다. 예. 네. 이런 걸 찌질하다고 하잖아요. 오, 말 된다. 찌질하다. 예. 네.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29이라 그러셨는데 39 되면 더 예민합니다. 빨리 누군가를 만나야 돼 지금. 그러니까. 예, 네, 더 예민해집니다. 20대일 때가 제일 묻어나거든요. 지금은 괜찮아요. 네. 네. 자, 그러면 김호성님. 대학을 다니며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옷을 좋아해서 평소에 옷을 굉장히 신경 써서 입고 다니는데요. 사람들이 저를 딱 보면 혼자 사는 걸 바로 알아차립니다. 잘 꾸미고 다니는데 혼자 사는 남자를 어떻게 알아보는 걸까요? 혼자 사는 남자처럼 안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인생 선배로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 참 심각한 질문이네요. 예, 자취를 하는 대학생인데 혼자 네. 사는 거를 들킨다. 네, 티가 나죠. 예. 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뭐 쇼핑을 많이 하시는데 옷 같은 거 구매하실 때 첫 상품은 사지 마십시오. 이거 그거네.
12,900원짜리 이거네. 바지 저거네.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시간을 더 들여가지고 약간 좀 밑에 쪽에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구매를 하셔야 남들이 봤을 때 잘 모릅니다. 네네. 아, 그리고 이제 그 약간 명품이 아닌데 로고가 크다든가 아니면 너무 큰 옷을 입고 다니면 남들이 봤을 때 멋을 부린 건 알겠으나 네네. 언밸런스함이 느낌이 확 오죠. 네. 네. 섬유 유연제 좀 넣고 빨아라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냄새로 안다는 얘기죠. 보리네. 네, 이게 본인은 잘 모릅니다. 사람이 이제 그 촉각부터 뭐 다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시각 후각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멀리서 봤을 때는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네네. 근데 지나가는데 뭐야 이거? 예. 이게 나요. 정말 희한하게 본인은 못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본인은 못 맡아요 그거를.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아하. 네. 환기를 좀 시켜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환기로 안 빠집니다. 환기로 안 빠져요. 사람 불러야 돼요. 집에 락스타 뿌리고 밖에 나가 있어야 돼. 아예 냄새가 맺혔어. 야 이거 다 드러내야 돼. 아하. 답이 없습니다. 화생방. 네. 이게 냄새를 진짜 내가 집에서 나는지 나한테 나는지를 알려면은 진짜 집을 이틀 정도만 딱 비워 딱 들어오시면. 아 느껴집니다. 아 이거야? 그쵸. 아 이 정도야? 주말에 가끔 부모님 댁에 갔다가 돌아오면 느껴지는 네. 그런 느낌. 저도 이제 가게에 있다가 손님들 들어오실 때 이상한 냄새 나는 손님들이 있거든요. 네네. 무슨 냄새 도대체 이거? 이런 냄새인데 본인은 너무 밝아. 그쵸. 모른다는 거죠. 예. 네, 군대에서도 이제 그 외출 나갔을 때 까먹었다가 아. 네모반 돌아가면 나는 그 네. 느낌. 아, 왜 외출을 할 때는 다 이렇게 씻고 했는데 그 모포 냄새가 몸에 배어있는지 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네. 다른 사람은 맡으면 금방 알아챕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옷만 신경 쓰면 뭐 하냐라고 하신 분 있고. 뭐 얼굴은 뭐 기본적으로. 예. 혀도 좀 닦아라라고 하신 분 있고. 이건 뭐야? 아, 근데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면 대학생인데 자취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학생 자취는 거의 다 혼자 살죠. 그렇죠. 네, 같이 사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야? 사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같이 사는 게 이상하지. 주변에 다 혼자 사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대학을 다니며 자취를 하게 됐습니다라는 건 지금 대학생이 아니라 대학 때부터 계속 자취를 한다는 뜻인가? 아,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베테랑 입장으로서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특수청소협체를 불러야 된다. 그럼 돈 더 줘야 돼요. 예, 예. 추가 요금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김호성님께 용국이의 일침. 옷, 얼굴 다 문제입니다. 방법이 없어. 막 나가는 용안 상담소 고민 사연 있는 분들은 배텐 월요일 게시판이나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문자로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게시판은 언제나 열려 있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정영국 씨 이쁜 모자 얻어서 신나 보인다고 하신 분 있고요. 태가 좀 났나요? 예. 아, 왜 태그를 안 띄는 거예요? 근데 열받게. 아, 이거요? 아, 좀 이따가 예. 이제 저기 땡스타그램 한 찍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오늘 야근 있거든요. 윤태진 씨랑 녹음 있고요. 그리고 독일 출장 다녀와서 사온 선물 유니폼 두 개랑 스타디움 블록. 그 유니폼 두 개 어떤 선수 건지 얘기해 주셔야죠. 아, 해리 케인이랑 김민재 선수. 와, 완전 핫하다. 예, 예. 예. 그 유니폼을 수요일 비참 코너에서 풀 거니까 솔로 사연 쟁여두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와서 미리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 문자를 보내주셔야 되고 선정돼야 이제 또 선물을 드리는 거니까 참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8월 14일 월요일 배성재텐 정영 씨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안녕히 계세요. 뵙겠습니다. 자,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그대와